2015년 깁슨에는 다 G-Force 튜너만 달린 거가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포맷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 있어요. 일단은 뭐 스펙표를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스펙들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막 속속 밝혀지면서 기타를 그렇게 오래 치고 리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흘려봤던 그 스펙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오류가 그동안 많았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반성하고 사죄드리면서 이 포맷 시작하길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타리스트로서 그렇죠.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관심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스스로 지식이 늘어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이게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모두 어떤 기타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사실 지금까지 저는 스케일 길이가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요거 아 네. 네. 그 실제로 재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거니라고 했는데 언뜻 이거를 보니까 60cm 되는 것 같고요. 예 언뜻 보니까 60대 될 것 같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거가 저희가 이게 참큰 너트에서 네 오류였습니다. 이거 새들까지죠. 네 말씀해주신 분이 저 계속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도플갱어님입니다. 도플갱어님. 스케일 길이는 넥 처음부터 브릿지까지의 길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플갱어님. 오류를 수정해 주셔서 도플갱어님께 음료수 하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잘못 전달해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스케일 길이는 이 줄이 다 있는 부분부터 저쪽에 다 있는 부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트에서 네, 새들까지 그렇습니다. 딱 나오죠. 한그 네, 25인치, 25인치가 25인치. 표준이고요. 25.5인치, 24.5인치, 24.75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산을 해보면 스케일은 25.5인치의 경우가 64.77cm고요. 24.5인치의 경우가 62.23cm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리지헬 익스플로러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스펙을 지금 하나 할 건데 지금 저희도 여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12프렛을 저희가 재드릴 건데 이 넷감에 대해서 재드릴 건데 이걸 이렇게 요 두께로 이렇게 재는 거랑 이 너비랑 네. 이게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지금 생각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둘레. 12프렛에 여기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뒷둘레 예. 뒷둘레를 요렇게 재면은 좀 복합적으로 이게 좀 내기 손이 작으신 분들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좀알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넥 둘레도 이게 좁고 뚱뚱하냐, 아니면 넓고 얇으냐에 네.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단 예, 요거 그 뒷둘레를 뒷둘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뒷둘레를 가지고 할때 우리가 너트너비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너트너비가 큰고, 너트너비가 다른데 뒷둘레가 똑같다. 그럼 그러면 너트너비가 짧을수록 뒤가 더 뚱뚱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기 스펙표를 보고 스스로 네, 좀 판단을 하시면 될것 판단하셔야 같고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둘레만 저희가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네. 네. 야, 이거 참 이쁘네요. 요게 가장 뭔가 한번 재고 뭐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제일 좋은 포맷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뒷둘레로 했습니다. 이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깁슨 USA 리지 헤일 익스플로러고요. 리지 헤일은 헤일스톰 네, 헤일스톰의 여성 여성 기타리스트 보컬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이자 키보디스트이자 네, 싱어송라이터이자 밴드를 이끌고 있는 뭐 밴더의 중심 축이죠. 2009년도에 헤일스톰 데뷔를 해서요. 2013년도에 그래미 최우수 하드록 메탈 퍼포먼스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너무 잘하죠, 리지엘은. 그렇겠죠. 네, 기타도 정말 잘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노래가 정말 파워풀해요. 기타 만든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네, 그렇죠. 기타에 잡짓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 네. 빠진다든지 뭐 이게 뭐 무슨 뭐 킬링 스위치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달려 있지 않고 네, 뭐 잡짓을 했다고 해서 뭐 아티스트를 폄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이렇게 좀 그래도 뭔가 쌈박하죠 좀. 하드록이라는 장르에 잘 어울리는 쌈박함이 있습니다, 확실히. 리지엘 정말 엄청 카리스마 풀풀 넘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 계열에서 보면은 뭐 약간 아이유를 뭐 미국의 에이브릴 라빈에 비교할 수 있다면은 뭐 네. 리지엘은 거의 한 김유나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송지야, 상성이. 송지야. 송지야, 송지야. 네. 네. 정말 파워풀한 목소리가 너무 인상적이고요. 퍼포먼스가 정말 훌륭한 리지 헤일의 시그니처 익스플로러입니다. 여기 트러스 커버에 딱그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네요. 네. 어떡하겠다. 리지 이 시그니처 240만 원대. 와, 네. 원래 한 280, 290. 네, 요 정도 되는데 약간 할인이 적용돼서 지금 한 240만 원대 정도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이거 익스플로러나 파이어보드가 불편해서 네. 불편하죠. 이게 좀 네, 그렇죠. 보관도 불편하고 관리도 불편한데 꼭 그렇게 시그니처에 대한 염증이 없다면 저는 이거 익스플로러 이걸 사겠습니다. 일단 이 빛가드가 이렇게 멋있어요. 네, 그럼 되게 그리고 어차피 시그네처라고 해도 요게 요거 하나 있지 뭔가 예, 뭐, 그냥 뭐, 예쁜 예. 익스플로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 뒤에, 아주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쌈박하네요 정말. 바디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넥 마호가니, 지판 로즈우드, 그리고 머신 헤드는 다행히 미니튠이 장착되지 않은. 아니 이런 다행이라는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돼. 안 되죠. 저는 미니튠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미니튠이 없는 락킹 미니 그로버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쁘네요. 페그도 이쁘고요. 네. 이뻐요. 너트의 너비는 4.31cm입니다. 네, 그러니까 넓은 건 아니에요. 네, 4.31cm 넓은 거 아니죠. 네. 지금까지 레스폴 2015 모델들이 4.6cm였어요. 네, 그러니까 약한 네, 3mm 정도가 짧은 네. 거죠. 네. 아, 적당히 짧습니다. 너트 재질 테크토이드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공률은 우리 이 지판 공률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저희가 스펙을 준비 중인데 네. 어쨌든 적당합니다. 딱 적당합니다. 12인치. 네. 12인치가 30.48cm짜리 반지름의 원의 호. 네. 적당한 겁니다, 그냥. 네, 적당해요. 네, 아주 무난한 거예요. 12인치가 그게 보일 네, 정도로. 12인치가 예. 평균인 겁니다. 네, 프레스 22인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프레치 22 프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케일 길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재 보겠습니다. 예, 이게 스케일 인치. 길이가 안 나와 있어 갖고. 예. 자, 여기가 이제 1cm에서부터 딱 잡았을 때 요렇게 딱 닿는 부분까지 63.5 네. 63.5. 네, 한 63.5cm 정도가 되겠네요. 63.5가 이렇게 길어? 63.5가 그렇게 기네요. 나 한 네. 이게 한 63.5 정도 되더라는. 네. 그러니까요. 30cm짜리가 네. 한 25,000원.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맞는데요. 아, 여기까지 63.5면은 63.5면은 한 25인치 정도 네, 되겠네요. 맞네. 네. 그렇죠. 둘레를 한번 재 볼까요? 이거 12프렛 둘레? 네. 12프렛 뒷둘레. 여기서 이렇게 0점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네,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컴팩트한 그러니까 편이네요. 컴팩트하고 여기가 그렇게 두터워졌대거나 네. 넓어졌다는 느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테이퍼드인데 네, 여기는 그렇죠. 어차피 혼합 공률이 아니기 혼, 때문에 예, 여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리지 헤일이 여성 기타리스트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손이 좀 작은. 네, 86mm입니다. 뒷둘레. 네. 그리고 픽업 구성은 57 클래식 넥 쪽에 달려 있고요. 브릿지 쪽에 57 클래식 플러스가 달려 있어 갖고 좀 강렬한 톤을 저쪽에서 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드러워. 이 사람 하는 게 하드록 메탈이잖아요. 하드록 메탈이라는 네. 얘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뭘 아시는 분이야? 아, 아가씨가. 네. 네트 볼륨 원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톤 프로 락킹 튜너매틱 브릿지하고 네. 톤 프로 스톱바 헬피스가 달려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했고요. 알파인 화이트 색상과 골드 하드웨어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게 참 편해요. 이게 테일이 안 빠지니까 여기 네.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네네. 안 빠지니까 참 편해요 이게. 네. 네, 신체 검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백 음악 하나 뭐 안 켜놓고 네. 좋습니다. 하드락한 걸 켜놓으셨네. 이걸 빼고 일단은 켜놓고 네. 아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110, 110입니다. 110. 저희는 거의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된 겁니다. 네. 110. 자. 전장 110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무게를 다는데 저희가 저기 잭을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잭 끼고 빼고 한 번씩 재본 다음에 네. 차이가 있으면 빼고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잭 끼고 그대로 재볼게요. 3.64. 3.64. 네. 자 이번엔 잭 빼보죠. 잭 빼보겠습니다. 차이가 3.55. 나네. 아 이거 다겠죠. 이게 잭이 커넥터가 무게가 다시 한번 있는데 3.5고요. 3.64, 64해주고 네, 이거 빼고 재야 되겠다. 이게 있으니까 또 케이블. 네, 들고 케이블이 딸려 있으니까 이거 빼야 되겠다. 이게 들고 있어도 안 돼요. 빼야 안 돼요. 커넥터 네. 무게가 있네요. 이거 빼야 돼. 한 30g 정도인데요. 30-40g. 빼보겠습니다. 네. 다시. 네. 3.59네요. 3.59.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저거 좋은 의견이기는 분명한데 그 잭 안 끼고 치실 거예요? 기타 아니 근데 사실 기타 무게만이 훨씬 더 기타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3.59kg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벼운 건 아니에요. 50g 정도씩 저희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갔던 겁니다. 계속 잭을 끼고 쟀기 때문에 0.05kg씩 지금까지 나온 것들 빼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잭 빼고 무게 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지금 팬더 클린톤인데요. 참 좋네 이거. 네, 진하네요. 마샬 클린톤. 어휴 좋다 이것도. 우리 저거 마샬 클린톤 할 때 마샬 크런치로 하지 말고 그냥 생클린으로 하죠. 생클린? 네. 굉장히 힘이 좋네요. 힘도 좋고 막 그 이것도 또 쫀득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밴더 개인이고요. 마샬 개인. 네. 오, 좋습니다. 굿. 자, 톤을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하드록 메탈이라는 장르에 맞춰갖고 하드록 메탈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할로드는 하드록, 네. 마샬은 메탈. 네, 하드록 지금 팬더 같은 경우에는 게인을 5 정도로 좀 낮춰 잡았고요. 그리고 트레블이 6, 미들이 6, 베이스 7로 약간 쫀디기 스타일로 좀 잡아봤습니다. 프레젠스도 6 정도로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여기서 게인이 모자란다 싶으면 TS9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샬에서는 마샬에서는 지금 저희가 프레젠스가 6, 프레젠스가 6, 7, 7, 7, 트래블 7, 트래블 7, 미들 3, 4, 3, 네, 3, 베이스 6. 6 이런 식으로 해서 V세팅, 메탈 뭐 전형적인 V세팅 해봤고요. 게인은 한 7 정도로 양껏 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톤을 좀 번갈아 가면서 듣다가 네. 저희가 반주에 얹혀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어볼게요. 팬더 톤이고요. E마이너로 칠게요. 네. 잘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뭉근한 쫀득쫀득한 톤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로타리 또 로타리인데요. 몽환적인데요. 기타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저는 이거 뭐 디자인적인 거에서부터 사운드적인 것까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연주감이 편하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여성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인 게 나름 축복이네요. 여성 기타리스트 시그니처를 하면 스콰이어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깁스에서 나오니까 네, 그 아주 강렬한 우리 여성 기타리스트이다 보니까 네. 이런 물건이 또 나오네요.
네, 오늘의 1분 꿀팁 주시죠. 1분 꿀팁. 자, 황금 톤으로 드리겠습니다. 맨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인데요.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자, 보통 후렛 하나에 한 손가락씩 하면 네 손가락이 들어가죠. 네. 자, 근데 우리 블루스에서는 이 약지 초킹을 약지가 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6번 현을 도를 새끼 손가락으로 치는 건 당연한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 칸씩 건너뛰니까 여기서는 네. 새끼가 가는 게 아니라 약지를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그래야 초킹 포인트에서 초킹을 하세요. 새끼로 초킹하면 손가락이 하나 모자라니까 이런 걸 못해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새끼를 쓸 거는 6번 현 한 번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검지와 약지로 해주세요. 얘가 만약에 F에서 한다 그러면 자 E 마이너도 하이에서는 이게 좀 좁으니까 네. 새끼손가락 거의 필요 없죠. 약지로 하면 되죠. 약지도 애쓰셔도 되고 요 중지를 이용하셔도 돼요. 자, 새끼손가락은 6번 연에만 쓰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늘 네. 한 줄 팁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초킹 밴딩 쓰실 일이 많은 이제 네, 그 블루스 스타일의 기타에서 많이 추천되고요. 속주 스타일로 굉장히 네, 빨리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새끼손가락 쓰셔야 되고요. 네. 장르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두 개 다 하실 수 있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 네, 1065화 한 줄평 맛밤님 드리겠습니다. 각자 다른 취향 이 베이스 하나로 대동단결. 네, 재즈 베이스 우리 새해 첫 스피시 베이스 리뷰에 다뤄주셨는데요. 맛밤님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저 시그니처 뭐 제프백 시그니처나 에릭 크랩톤 시그니처 뭐 일본 걸그룹 시그니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네. 요거는 시그니처 중에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줄평 네.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범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톤의 퀄리티도 우수한데 디자인까지 좋은 네. 정말 팔방 미인 이렇게 드리도록 네, 완전 하겠습니다. 미녀네, 완전 미녀. 이거는 정말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익스플로러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좋습니다. 드는 네. 익스플로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익스플로러 진짜 좋네요. 탐납니다. 이쁘고 이게 또 하얀색과 금장은 원래 잘 어울리는데 이거를 익스플로러에다가 하니까 진짜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생각 잘했다. 네,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만점. 네, 전 네 개 반입니다. 95. 강력한 탑기어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진짜 보통 시그네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전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여성 기타리스트 시그니처 이래갖고 그러니까 소리가 좀 막 부들부들하고 네. 그럴까 걱정을 했는데 이 뭐 헬스톰이라는 밴드 자체가 그런 밴드가 아니죠. 밴드는 리지 헤일이 그런 말랑말랑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꼭 누구 시그니처가 아니래도. 네.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정말 그래야 좋습니다. 팔리지.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그런 스펙에다가 네. 가격이 240만 원대라는 건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를 괜찮은...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 방실장도 이걸로 네. 바꾸라 그래. 네, 정말 네. 탐나는 기타. 네, 리지엘의 익스플로러 지금까지 뭐 역대 최고의 익스플로러 시그네처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고득점 받은 리지 헤일 익스플로러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